이런 가운데 아파트 값은 다시 꿈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주춤하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구 일대 아파트 호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뛰었습니까? 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녀왔는데요.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는 대선 이후 가격이 오르면서 호가가 3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들은 조금 호가가 더 오르고 있다는 게 현장의 설명입니다. 현재 강남구하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표로도 나타났는데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보합세에서 벗어나 각각 0.01% 상승 전환됐습니다. 송파구와 양천구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부동산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이들 지역에서 호가가 오르고 급매물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남권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의 집값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강남 서초와 달리 대부분 자치구는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강북구는 신규 입주 물량 부담으로 0.05% 하락했고 노원구는 상계, 중계동 노후대단지 위주로 0.03%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0.03% 하락한 가운데 일기 신도시는 비교적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노후 아파트 감안은 일산 서구는 0.02%, 성남 수정구는 0.01% 가격이 올랐습니다. 주거 환경,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SBS 뉴스 이한나입니다.